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져온 그림 건국대학교 뽀개기. 건국대학교를 겨냥해서 모의 문제를 만들었고요. 저희 학원 자체에서 이걸로 이제 진행한 제 이제 수업작 겸 연구작입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그림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는 수업작 퀄리티에서 멈췄다가 뒤에 조금 이제 연구작 퀄리티를 좀 올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일단 문제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는 말이죠. 육면체 전개도가 있습니다. 육면체 전개도는 어떤 식으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고, 육면체는 거울로 되어 있어요. 육면체 전개도는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거울로 되어 있고, 이 문제 보시면 아시죠? 거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육면체가 있는데, 그 육면체 같은 경우는 파이프로 되어 있어요. 파이프. 이렇게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 공간이 비어 있다. 그래서 비어 있는 육면체와 전개도 육면체, 거울로 된 육면체 두 개를 가지고 화면을 구성하시오. 였는데, 이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면, 이 출제자의 의도를 조금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울이라는 소재를 잘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울을 왜 줬을까? 이거를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거울이라는 거는 제가 비춰져서 두 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잘 어떻게 배치를 하면 무한한 공간을 또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공간을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체는 하나인데, 프레임이라는 물체는 하나인데, 아 죄송합니다. 이번 건대 실기대 주제랑 비슷하죠. 나무로 된 육면체인데 그 이제 타원이 개수가 다른 주사위 같은 형태의 육면체가 또 있죠. 아무튼간에 그 육면체와 나무 육면체와 프레임 육면체가 두 개가 있는데, 거울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공간을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공간을 잘 확장했느냐, 이게 좀 관건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공간 확장보다는 적당히 평소에 우리가 기초 디자인에서 구성하는 정도의 물체 개수를 어느 정도 넣으면 되겠다 싶어서 그 정도로 좀 간결하게 좀 진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프레임 같은 경우는 개 중에는 그래도 컬러를 좀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위 같은, 주사위라고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주사위는 아니지만 주사위 같은 경우는 나무 색깔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프레임은 조금 어느 정도 내가 뭐 레드 컬러나 블루 컬러나 그린 컬러나 뭐 내가 좀 원하는 표준색이나 삼원색을 활용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드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무도 옐로 색조잖아요. 그래서 레드와 옐로의 어느 정도 이제 삼원색의 충돌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레드 컬러, 강렬한 레드 컬러를 활용해서 레드와 거울이라는 무채색 그리고 나무색 이렇게 해서 컬러 배치는 했고요. 그리고 이 그림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랙을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좀 집어넣습니다. 거울에. 그것은 이제 그림이 완성된 걸 보시면 왜 넣었는지 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보면 압니다. 지금 굳이 말을 하지 않을 거고요. 나중에 칠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주제를 통해서 어떻게 그림을 연출했고 어떻게 채색을 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그러면 다음 소재와 주제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누워서 지금 두 개째 찍는데 좀 그러니까 각도를 좀 다르게 해서 찍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도입부에 설명했다시피 저희 학원에서 연합평가 주제로, 모의 주제로, 건대 모의 주제로 진행한 거고요. 문제 설명 앞으로 들었으니까 바로 재생해서 그림 같이 볼게요. 재생했고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블랙으로 저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 지우개째 싹 하고서 저렇게 이제 색깔을 올리는 게 굉장히 느낌 좋지 않습니까? 저 느낌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엔 제가 피스테이프에 환장을 해 있어가지고 피스테이프의 느낌을 또 좋아했었는데, 요새는 또 피스테이프 쓰는 게 또 시간적으로 문제는 안 돼요. 솔직히 문제는 안 되는데, 아우 죄송합니다. 환절기 비염 조심하십시오. 문제는 안 되는데 이거 방법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애들한테. 피스테이프도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하면은 그게 또 어렵다, 그죠?
그리고 저 빨간색은 브라이트 레드고요. 블랙 저 거울 저걸 잘 보셔야 돼. 저거는 그러니까 이게 거울이잖아요. 거울은 색깔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톤이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블랙이 사실은 추상적인 거죠, 되게. 내가 연출하는 거야. 저 비춰진 저 반대편 벽이 검정색 벽지다. 그럼 저렇게 보이겠지. 그죠? 근데 이제 저렇게 블랙을 눌러주는 이유는 단순해요. 저 앞에 있는 주사위와 저 레드 프레임의 밝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발랐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울 그려라 그러면 거울 막 묘사하고 자빠졌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좀 제가 격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진심이에요. 거울을 왜 그립니까? 저 나무랑 프레임을 그려야지. 그러라고 준 주제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물감으로 쓱쓱 해놓고 나무 같은 경우는 그냥 색연필로 그냥 정리하면 금방 끝납니다. 금방. 요 주제 같은 경우는 진짜 저 거울 계산하는 게참 어려워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몇개 빠져갖고 나중에 또 추가하거든요. 지금도 색연필로 이제 쓱쓱 정리하면서 묘사 올리고 좀 약했던 양감들 다시 한번 잡아주고 이제 화이트로 하이라이트 잡고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의 느낌이 나기 시작하죠. 거울 같은 경우도 이제 모서리 쪽에 하이라이트 좀 찍어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 저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지 말라고 하는 묘사를 저기서만 약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이다. 약간 반짝거린다라는 느낌만 살짝,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심만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요 모서리만 그리고 저 안쪽은 그냥 저 최대한 프레임이랑 나무가 잘 보일 수 있게 좀 집중을 하는 거죠. 그게 좀 중요해요. 좀 보강을 해서 좀잘안돼 있는 부분들 또 저기 좀 잘렸네 화면이. 좀 양해 바랍니다. 제가 또 생활인이다 보니까 또 이제 전문 촬영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좀또 이런 맛이 또 유튜브에 또참 재미 아니겠습니까? 이 민간인들이 약간 손맛 들어간 이런 어떤 다큐 같은 느낌. 저도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말해서 저는 유튜버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예, 생활인이고 저 모서리에 화이트를 찍고 색연필로 조금 저걸 강조를 하면은 또저 느낌이 또 괜찮아요. 예, 저 느낌 또 요새 또 추가하고 있는 느낌인데 또 색연필로 또 여기저기 또 정리 또 가고 저기 보시면 이제 곧 나오는데 형태를 추가합니다. 저 밑에. 비치겠죠? 예. 그래서 거울이 있어서 실제로 물체는 한 개밖에 없지만 지금 보시면은 되게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공간이 생긴다. 그래서 저거를 잘 표현해줘야 돼요. 거울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의 확장성. 그게 이제 어떤 메인 주제라고 할수 있죠. 또 이게 처음에는 연구작이 아니라 애들한테 시범용으로 쳤다가 지금 약간 연구작 밀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추후에.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어느 정도 좀 강력한 묘사들이 좀 들어가죠. 예. 그래서 좀더 다듬고, 한땀한땀더 그리고 더 그리고. 거울도 조금씩 더 그려주고. 그리고 저기 지금 이거 장면 중요한데, 블랙이 없어서 그림이 되게 힘이 없었어요. 블랙이 없다기보다는 이 주사위 자체. 그래서 주사위 자체에 저 부분에 블랙을 좀 과감하게 확 눌러버려서 저 밝은 면과 저 블랙의 이제 대비량을 좀 확실히 확 주는 거죠. 화이트도 좀 찍어주고 해서 그래서 좀더 저기 주목성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저기도 이제 추가하죠, 형태. 저걸 제가 시범 치는 동안 몰랐더라고. 나도 이런 실수하는데 우리 학생분들은 시험장에서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저런 거울 문제가 나오면.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참 어려웠던 주제예요, 이게. 저것도 이제 반대편 거울 끝이 비치는 거고. 좀 많이 또 빼먹었더라고, 하다가 보니까. 네, 저것도 이제, 저건 이제 실제 기초 디자인으로 치면 실제로 하기 좀 그렇고, 평소에 하던, 좀 멀리 있는 이제 원경의 소재다 보니까 톤 처리를 좀 저렇게 해서 좀 날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저기 사실 옆에 비칠 텐데 제가 까먹고 안 그렸어. 저것도 밑에도
미칠 건데 진짜 많이 빼먹었어. 하다 보니 근데 그 15.7 당시에는 나도 몰랐고 보는 학생들도 아예 눈치를 못 채고 있었어. 그만큼 이 거울 계산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채색이 이렇게 끝이 났고요. 완성작 보시면 저 거울로 인해서 생기는 저런 공간의 확장. 네? 그리고 저 프레임은 내가 또 질감이라던가 색깔을 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걸 뭐 쇠로 해도 되고 하는데 저는 굳이 그냥 쇠나 뭐 그런 걸로 안 하고 저 플라스틱으로 한 게 쟤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컬러가 중요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거울을 색을 줄 순 없고 저 또 나무 질감이기 때문에 저기서 색깔을 바꿔도 되지만 쟤한테 주는 것보다는 제가 약간 좀 죽어주는 색깔이 되고 프레임에서 포인트 컬러를 주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디자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드로 하고 그냥 플라스틱 정도의 어떤 질감으로만 줬고 쟤를 이제 쇠 질감으로 하고 이래버리면 이제 밑엔 또 유리고 이제 반짝거리는 소재가 두 개가 부딪혀버리면 뭐 그거대로 또 이쁠 수는 있지만 저는 좀 이제 조화롭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부러 저런 소재를 했고요. 조금 제가 아쉬웠던 거는 저 주사위, 그러니까 주사위가 아니긴 한데 주사위라고 합시다. 저 주사위, 가운데 있는 주사위 배치가 조금 아쉬워요. 저 그림자가 들어가서 좀 제가 좀 들어가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좀 더 튀어나오게 그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아쉽더라. 네. 좀 쟤도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좀 주사위만 한번 더 틀어갖고 이렇게 탁 틀어가지고 포인트로 변화를 줬으면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좀 급하게 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연구장 아닌 연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콘텐츠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